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넬름필름 채널에서 처음 해보는 언박싱 시간인데요. 제가 뭘 샀냐면 바로 이따만한 렌즈를 뻥이고, 사실 워킹홀리데이 하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바로 액션 카메라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면 액션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갖고 다니기 되게 가볍고 여러 액티비티를 하면서 찍기에도 되게 쉬우니까. 근데 저는 큰 되게 소니 알파 6500 하나만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도 카메라도 무겁고 또 렌즈도 되게 무겁다 보니까 브이로그 촬영을 생각보다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끝나가고 모인 돈도 조금 있어서 제가 오늘 액션 카메라와 트래블 키트를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방금 사온 거기 때문에 되게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럼 함께 보시죠. 먼저 이걸 구매를 한 곳은 촬영 장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포토 웨어하우스라는 곳에서 샀어요. 그럼 진짜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이 트래블 키트 보시면 고프로에서 나온 트래블 키트예요. 그리고 짜잔, DJI에서 나온 오스모 액션입니다. 왜 트래블 키트는 고프로 걸 사고 액션캠은 오스모 액션을 샀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라고 하고 뒤에 안 알려줘서 여기서 드리는 설명 첫째, 원래 쇼핑 목적이 고프로가 아니라 오즈모 액션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가게 안을 둘러보니 고프로에서 나온 액세서리 키트가 가격 및 구성품 면에서 아주 쌈박하게 잘 나왔더군요. 셋째, 오즈모 액션과 고프로 액세서리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도 되게 지금 처음 뜯는 거라서 되게 떨리는데 일단 얘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얘를 뜯기 전에 가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포토 웨어하우스에서 108불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노엘리밍이라는 전자제품 되게 많이 파는 곳에 먼저 가서 이 똑같은 키트를 봤는데 거기서는 109불? 99였거든요. 그러니까 110불 정도? 근데 여기에서는 108불에 팔고 있으니까 2불 정도 싸더라고요. 뭐 한국 돈으로 하면 1500원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1500원이면 뭐 하나라도 더 사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노엘리밍이랑 포토웨어하우스가 그냥 퀸스트리트 거리가 한 몇 초 차이? 걸어서 몇 초? 그래서 더 싼 곳 가서 사면 좋겠죠? 뜯었습니다. 되게 블랙과 이 제가 좋아하는 톤의 파란색 되게 깔끔하고 예쁩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거 열려면 가위가 필요해. 손으로. 아! 열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여분의 그런 SD카드 같은 거 넣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찍찍이 같은 게 있어서 또 안에 뭔가 이렇게 넣어놓고 구역을 나눌 때 쓰거나 아니면 뭔가 고정용으로 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것들을 볼까요? 일단 얘가 있네요. 아, 쇼리라고 한답니다. 미니 익스텐션 코드예요. 미니니까 진짜 미니네요. 요만큼밖에 익스텐션이 안 돼요. 여기 한 2cm 정도? 그리고 이게 또 트라이팟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놓고 찍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네요. 어디 땅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제가 멀리 가서 어떤 모션을 취할 때 비디오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액션캠을 여기 끼우고 고정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얘를 까면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진짜 미니 익스텐션이에요. 제가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는데 이만큼 하면 그래도 광각이니까 잘 나오려나? 아, 그리고 여기 고프로라고 까만색 바디에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좋습니다. 고프로 액션캠 한 번도 안 사봤지만 얘는 고무 케이스에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손목에 끼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긋고 다니다가 빨리 찍을 수 있게 이거를 열 수도 있어요. 뭐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안 열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넓은 것 같아요. 뭐 액션캠 사이즈가 보통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넣고 다니면
트라이팟도 여기에 넣고 다니면 이런 거 안 들고 다닐 때 그냥 여행용 작은 파우치 이런 걸로 이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촬영 장비에 플러스로 보조 배터리라던가 뭐 그런 용도로 가지고 다녀도. 그럼 이제 진짜 주인공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제 주인공인 이 DJI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을 먼저 뜯기 전에 가격은 뉴질랜드 달러로 558불이었습니다 이것도 노엘리밍에서 559불에 팔았는데 바로 옆에 포토웨어하우스가 있어서 가보니까 1불 더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총 3불 정도 아꼈어요.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얘를 산 이유는 액션캠을 물론 액티비티 할 때도 촬영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저는 이걸로 브이로그를 좀 더 많이 찍어보고 싶어서 브이로그용 카메라 또는 액션 카메라를 찾고 있었는데 얘가 액션 카메라계 최초로 셀피 스크린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듀얼 스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면에도 스크린 있고 후면에도 스크린 있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분이 비디오 클래스 하정님의 오즈모 액션 리뷰를 보고 제가 이거를 사게 됐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오 이렇게 열리네요. 어떡해. 이 새 냄새 나요, 새 냄새. 먼저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박스가 있네요. 박스에는 이런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하는 잭이 들어있습니다. 이 USB 단자가 있는 그리고 이것도 뭔가 고정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액션캠 꺼냈습니다. 이쪽에 렌즈가 이렇게 있고 보통은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 뒤에 있는 스크린으로 촬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 렌즈 옆에 조그마한 스크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셀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액션캠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배터리가 안에 있나?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네, 안 켜지네요. 아마 어딘가에 배터리를 넣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기계를 보면 제 기계를 못 다루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뭘 해야 될지 잘 안 돼. 이게 미치네요. 이거는 약간 케이스 같은 거였고 보면 여기 밑에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얘를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았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를 이렇게 끈 다음에 딱 누르면 뭔가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나면서 고정되고 망할 소니 알파 6500 발열 현상 때문에 카메라 꺼놓다가 다시 켜서 아마 세팅이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열을 약간 식히는 동안 좀 방법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배터리를 꽂아서 한쪽도 잠궈야 되고 이쪽도 마저 잠궈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SD카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액션캠에서는 마이크로 SD카드를 쓰고 있고 이 배터리 옆 부분에 약간 누르는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이쪽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일반 카메라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충전하는 잭을 꽂을 수 있는 구멍도 있고 여기 밑에 SD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이 구매한 마이크로 SD카드까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스크에서 나온 32기가짜리를 샀고요. 이렇게 부족하면 32기가짜리 더 사거나 64기가짜리를 새로 사거나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겠다니. 이제 얘를 꽂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방향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꽂으라는? 네, 다른 카메라처럼 꼭 넣어서 한번 찰칵 하고 또 잠궈줘야 돼요. 뺄 때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다시 빼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SD카드랑 배터리까지 다 끼웠고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은 여기 렌즈 위에 있어요. 네, 밝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켜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후면 화면에 QR코드가 떠나갑니다. DJI 미모? 미모 앱을 깔라고 하니 미모인지 마모인지 촬영을 잠깐 해볼게요. 여기 녹화 버튼이 있으니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 녹화 버튼을 누르니까 Activate with DJI 미모라고 나와있어요. 아까 그 앱을 깔아야 되나 봐요. 그럼 액티베이트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홈이 있잖아요. 액션캠 케이스를 여기에 연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끼게 되면은 좀 뻑뻑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 트라이팟은 고프로에서 나온 거고 얘는 DJI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 뻑뻑할 수 있죠. 근데 뻑뻑한 게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호환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또는 이 은색 나사는 고프로 거고 조금 더 편하게 이 DJI에서 같이 준 이놈을 사용하면 손이 좀 더 이 케이스 바깥쪽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얘를 주로 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앱이 다 다운됐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카메라를 다시 켜고 DJI 아이디를 또 만들어야 하나봐요. 괜찮아 주겠네. 제 어카운트가 이미 있다네요. 로그인이 됐습니다. 아, 제 아이디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DJI 오즈모 그 짐벌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전원을 켜니까 자동으로 검색을 앱 자체에서 검색을 해서 얘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액티베이트 할 때 이 앱이 필요한 거고 굳이 앱을 안 켜도 사용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오! 성공했어요. 지금 촬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펌웨어를 다운받는 동안. 오! 촬영이 되네요. 오! 지금 제 촬영 현장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조명이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고 제 모습을 촬영을 하려면 먼저 퀵 스위치 버튼을 통해서 전면으로 바꿔야겠죠? 눌러볼게요. 아, 이게 스크린을 바꾸면 녹화가 잠깐 정지됐다가 다시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제 지금 팔 길이밖에 안 뻗었는데 충분히 이 뒤쪽 화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것까지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 볼까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도 한 22cm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 팔 정도면 한 이 정도 미니 익스텐션을 통하면 그래도 꽤 차이가 나죠? 제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성 차이도 한번 지금 이거는 오즈모에서 녹음이 되는 제 목소리고 지금 요거는 제 카메라에 녹음되고 있는 음성이에요. 지금 화면이 꺼졌거든요? 왜 꺼졌을까요? 지금 화면이 꺼졌습니다. 왜 꺼지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얘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화면이 중간중간 꺼지나 봐요. 그래서 위에 이 전원 버튼으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주면 다시 화면이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이게 좋네요. 벌써 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촬영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왜곡도 그렇게 안 심하죠? 지금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제가 이 카메라를 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를 끄고 녹화 중지 그리고 전원도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를 끄면 화면 업데이트가 안 돼요. 다시 켜야겠다.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한 이유는 제가 조만간 제 워홀 인생 중에 첫 여행을 갑니다. 뭐 액티비티를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여행을 하니까 얘를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제 첫 여행이기도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더 많은 영상을 담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알파 6500에 그 18-105 렌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겁거든요. 크기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 트라이팟까지 연결을 해서 들고 다니면 진짜 팔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놈을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하니까 카메라랑 화면이 또 연동이 되네요. 근데 얘는 이 앞뒤로 스크린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오클랜드가 아닌 뉴질랜드의 모습을 제가 최초로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